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12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특히 제주권과 남해안에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봄의 끝자락 5월이 와도 아침과 저녁은 아직 쌀쌀함이 느껴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일 텐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큰 기온차가 계속되는 만큼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인천 13도, 양천 14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연천과 김포, 의정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에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역과 제주권은 흐린 날씨 속 비 소식 있을 전망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부터 5월 17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1도에서 20도에 분포하며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5월 13일과 14일은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히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봄은 4계절 중 기온 변화가 가장 큰 계절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차와 함께 제철 음식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